안녕하세요. 안무를 하고 있는 정다슬입니다. 저작권에서 저자를 규정 지을 때, 그리고 저작물을 규정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독창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사실 안무라는 매체, 그리고 움직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 독창성을 규명하기가, 혹은 저자를 규명하기가 매체 특성상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안무 저작권이라는 것이 동시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고, 그런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동시대 창작 과정, 창작 현장에서 혹은 창작 방식에서 어떻게 저자를 규정 지을 수 있는지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작업입니다. 2016년에 누군가 저의 글을 카피하면서 그 이슈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 매체가 글이었지만, 만약에 누군가 나의 안무를 복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걸 어떻게 규명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된 작업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작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보니까 변호사 선생님 한 분을 섭외했고,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이 작업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작업을 만들 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 없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고요. 실제와 허구의 상황을 통해서 독창성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이 작업의 원작자는 누구인지, 이런 질문들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